추억 속의 고향엔 늘 여울이 있다. 벌거벗고 뛰어들던 시냇가. 한낮의 여울은 아이들의 더 없는 놀이터다. 아이들과의 술래잡기로 여울 속 물고기도 갑자기 분주해진다. 여울각시로 불리는 쉬리를 비롯해서 갖가지 물고기로 차고 넘쳤던 여울. 금강엔 독특한 녀석이 하나 있다. 오로지 금강의 여울에만 사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 위기종 감돌고기. 이제는 금강 유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감돌고기가 떼지어 모여들고 있다. 이들은 왜 한 여울로만 모이는 걸까? 명주 시일처럼 가느다란 수많은 지천이 모여 큰 강줄기를 이루는 금강. 감돌고기는 유독이 금강 유역에서만 발견되는 우리 고유 종이다. 금강 상류에 위치한 방우리. 이곳의 봄은 통발 낚시로 시작된다. 아이고, 이제 떠나졌네. 만졌어, 아이고. 쌀이나무 통발에 잡힌 건 겨우 두세 마리. 그나마 수확이 좋은 편이다. 이 여울과 함께 80평생을 살아온 김노인. 횟수만큼 관록이 붙었지만 해마다 잡히는 고기는 갈수록 시원찮다. 물빛도 예전 같지 않고 물소리 또한 심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노인은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 호수처럼 물이 고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혹시나 해서 낚싯줄을 들여오는 노인의 표정이 밝지 않다. 금산 군내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인 이곳은 감돌고기가 가장 많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탁한 물속에서 발견한 것은 등이 굽은 칼납자루 한 마리뿐. 어디에도 감돌고기는 발견할 수 없다. 지금은 안 나와요. 옛날에는 여가 여울이 있을 때는 뭐야 파우도 좋고 그래서 여울이 있을 때는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얕은 데로 다 올라가갖고요. 취재팀은 감돌고기를 찾아서 방울이로부터 50km 상류인 주자천을 찾았다. 금강의 최상류 지역인 이곳에서 먼저 물살이 센 여울 밑을 들어가 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슈이리의 힘찬 모습이다. 녀석은 평생 여울에서 나서 여울에 사는 붙박이다. 여울을 좋아해 여울각시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다. 슈이리 옆에는 왕눈이로 통하는 갈견이도 보인다. 참종계를 따라 흐름이 약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햇살이 무늬진 물속을 유영하는 물이 감돌고기다. 녀석들이 있는 곳은 크고 작은 돌이 아주 많이 있는 곳이다.
돌을 유난히 좋아해서 이름 붙여진 감돌고기. 햇살이 반짝이던 금강의 은빛 여우를 수놓던 녀석들이다. 감돌고기는 우리나라 하천에 고루 분포하는 돌고기의 별종이다. 돌고기보다 더 검다는 뜻에서 검은 돌고기, 감돌고기란 이름이 붙여졌다. 먹이를 먹을 때마다 탁탁 독특한 소리를 내는 감돌고기. 돌에 붙은 부착조류를 먹다 보니 입술이 돼지 입 같다. 덕분에 도노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옆으로 납작한 원통형의 몸통 가운데 폭넓은 갈색 띠가 있는 것은 돌고기와 같다. 그러나 돌고기와는 전혀 다른 어종이다. 감돌고기는 부착조류를 주로 먹는 초식성으로 성질이 온순하다. 반면 돌고기는 육식성으로 공격적이다. 가운데 하나가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이런 그 하천이어서 급경사로 흘려 내려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200여 종의 민물고기 가운데 약 50종의 고유한 종들이 우리나라에서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50종의 거의 대부분이 주로 중상류의 여울에서 나타나고 있게 되겠습니다. 하천은 물의 흐름이 빠른 여울과 흐름이 느려져 물이 깊게 고여있는 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울과 소가 반복되면서 흐르는 물길이 하천인 것이다. 물살이 있고 물결이 있고 물소리가 있는 곳, 여울이다. 발목 정도만 적신다 해서 발목쟁이라 불리는 여울은 여울만의 특징이 있다. 여울엔 빠르게 흐르는 물살이 있다. 그 물살이 돌과 부딪혀 무수한 기포가 발생한다. 터진 기포가 밑바닥까지 내려올 정도로 여울은 수심이 얕다. 대략 30cm 안팎의 깊이를 갖는다. 바닥엔 또 크고 작은 돌들이 깔려 있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바닥까지 햇빛이 고스란히 비친다. 여울 밑으로는 바닥이 모래로 된 넓은 소 지역이 있다. 여울에서 흘러든 깨끗한 물이 깊게 고여 있는 곳이다. 물살의 흐름이 잔잔한 소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의 쉼터다. 참마자 네 마리가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다. 한 녀석이 심상찮다. 돌을 좋아하는 건 참마자 역시 감돌고기를 쏙 빼닮았다. 우리나라 모든 하천에 사는 고유어종인 꺽지. 생김새만큼이나 힘도 세, 쏘가리가 없는 이곳에선 꺽지가 왕이다. 일급수 여울에 사는 참종개도 돌 위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들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이곳 하천은 아주 건강한 곳임을 알 수 있다. 감돌고기는 1935년 처음 발견되던 당시만 해도 웅천천과 만경강 일대에도 서식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금강 상류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멸종 위기종이다. 이곳에서 감돌고기와 가장 사이가 좋은 건 갈견이. 감돌고기가 돌에 붙은 부착조류를 떼먹을 때 떨어지는 부유물을 갈견이가 먹기 때문이다. 다양한 어종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여울 지역. 무엇이 이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는 걸까?
취재팀은 여울의 용존 산소량을 측정해보기로 했다. 용존 산소량이란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말한다. 우선 물의 흐름이 완만한 곳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수온 15도씨일 때 10.4mg 산소가 많은 편이다. 다음으로 물살의 흐름이 빠른 여울 지역의 용존 산소량을 조사해보았다. 13.5mg, 저음 지역보다는 산소량이 훨씬 더 많다. 여울에서는 이제 수심이 좀 낮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상의 자갈 배치가 잘 형성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포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용존 산소가 증가돼서 좋은 그 어류 서식지로서 여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울의 용존 산소량이 높은 것은 물의 흐름과 바닥의 돌 때문이다. 빠르게 흐르던 물살이 돌에 부딪히면 수많은 기포가 발생된다. 이때 터진 기포가 공기 중에 산소를 유입하면서 물 속에 산소가 녹아드는 것이다. 때문에 돌이 많고 그 돌의 크기가 다양할수록 산소는 더 많이 발생된다. 돌 하나하나가 여울의 산소를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빠르게 흐르는 물살이 크고 작은 돌에 부딪혀 산소를 만드는 여울은 수중 생물들에겐 생명의 원천이 된다. 폭포의 경우는 어떠할까? 수심이 깊은 계곡에선 폭포가 떨어지면서 공기 중의 산소가 물 속으로 녹아든다. 떨어지는 물의 힘이 강해 산소가 과포화될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그러나 수심이 너무 깊고 다양한 크기의 돌이 없어 떨어질 때 발생한 산소가 물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양이 많지 않다. 물속 환경 또한 단순하다. 그만큼 먹이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말이다. 때문에 최상류 계곡에 사는 어종 또한 한정돼 있다. 버들치나 금강모치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다양하지 못한 환경이 먹이원을 한정시키고 어종 또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 여울은 여러 종류의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숲에 가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계곡과는 달리 여울은 햇빛이 바닥까지 쏟아진다. 때문에 물속에 사는 수생식물들의 광합성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수소곤충의 먹이원인 부착지오류가 풍부해지는 것이다. 광합성을 하는 생물을 빼놓고는 전부 다 소비자 생물이거든요. 근데 이 소비자 생물이 한결같이 사용하는 게 산소예요. 수소곤충도 산소가 많아야 살 수 있고 물고기도 산소가 많아야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의 그 소비자 생물들이 산소를 이용하게 되니까 이런 여울 같은 지역은 이런 그 산소가 풍부한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여울의 다양한 환경을 만드는 주역은 돌이다. 돌 하나에 따라 물길의 흐름이 변하기도 한다. 돌 뒤편에 놓인 작은 조약돌 하나를 들어보았다. 돌 상어 치어가 털을 잡고 있다.
돌 위로는 급한 물살이 회돌이쳐 산소가 녹아들고 반대편은 물살의 흐름이 적어 물고기들이 살기에 손색이 없는 자리. 바로 여울목인 것이다. 금강의 지류인 남대천 중간 지점에 위치한 기곡리 터일 여울. 여울의 구조를 완벽하게 지닌 곳이다. 빠른 물살의 여울과 소, 그리고 잔잔한 여울이 있는 이곳은 그만큼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떼지어 다니며 돌이나 모래바닥의 부착조류와 수소곤충을 먹고 사는 돌마자. 주로 서해와 남해 하천에서 발견되는 우리 고유 종이다. 이곳 터일 여울에서도 반가운 녀석들이 보였다. 감돌고기 무리다. 한납자루 한 마리가 먹이를 떼먹는 녀석들 옆에서 떨어지는 부유물을 부지런히 주워먹고 있다. 감돌고기는 수소곤충을 먹기도 하지만 돌 표면에 붙은 부착조류가 주된 먹이원이다. 돌을 쪼기 좋게 입모양까지 변했을 만큼 녀석들은 부착조류를 즐겨 먹는다. 타닥타닥 녀석들이 돌에 붙은 먹이를 떼어 먹으며 내는 소리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는 잡식성 어류보다 식성이 까다로운 녀석들은 그만큼 멸종될 위험이 높다. 한마디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종인 것이다. 취재팀은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 연구팀과 함께 겨울에 물고기들의 먹이원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했다. 바닥에 놓여있던 돌의 표면을 관찰했다. 하루 살이 종류를 하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돌을 모아서 집을 짓는 난돌에 200배율 현미경으로 본 결과 오염된 지역보다 두세 배가 많은 날돌에, 강돌에, 하루살이와 같은 곤충의 유충이 확인됐다. 살펴보니까 비교적 다양한 하루살이 종류하고 날돌이 종류가 이제 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곤충들은 이제 1차로 자기들이 어떤 이런데 뭐 부착조류라든가 또 육식성 어떤 수소곤충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수소곤충을 잡아먹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다양한 수소곤충류들이 물고기들의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먹이원이 되고 있습니다. 4월 중순, 여울은 산란기를 맞은 또 다른 생명들로 북적인다. 깝작도요 한 마리의 행동이 수상쩍다.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깝작도요의 교미. 봄이 무르익은 여울은 다양한 생명들의 활기가 가득 차는 지역인 것이다. 여울과 모래 둔덕에다 신방을 꾸미고 있는 참뜰길 앞잡이. 녀석은 토양의 지표종이다.
흙이 건강했던 시골 마을 어디에나 흔했던 녀석은 요즘은 보기 힘들어진 곤충이다. 제비나비도 여울가를 찾았다. 모래 속 유기물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배불리 먹은 녀석은 모래 둔덕에서 쉬면서 체온을 조절한다. 물살의 흐름이 잔잔한 평야울. 이곳에선 또 다른 생명들이 생활하고 있다. 기곡 여울의 터줏대감은 금슬 좋은 원앙 한 쌍. 녀석이 이곳에 자리 잡은 건 깨끗한 물이 있고 먹이가 많기 때문이다. 여울이 늘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 이면엔 항상 먹고 먹히는 자연의 섭리가 엄연히 존재한다. 중대백로의 먹이 사냥법은 독특하다. 날개를 퍼덕이며 물에 진동을 준다. 그렇게 유인한 다음 단숨에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이 마치 장대로 고기를 낚는 것과 같다. 여울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새들 간의 다툼이 없다.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물총새의 사냥. 물총새는 깨끗한 여울에 사는 여름철새다. 번식기가 되면 암수가 함께 지내며 수컷이 암컷의 먹이를 책임진다. 검은댕기 해오라기는 먹이를 잡을 때 미끼를 사용한다. 주둥이로 벌레를 잡아 물 위에 던져놓고 물고기를 유혹한다. 마침내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려들었다. 하천이 살아있는 마을에는 어디에나 있었던 여울. 여울은 녹록찮은 세상살이를 힘찬 방망이질로 두들겨대며 서름을 풀던 곳이기도 했다. 지든 떼국물을 헹구어내면 마음까지 개운했던 여울. 여름 한낮 마을 잔치였던 철렵이 벌어지던 여울은 이제 많이도 메말랐다. 투망이 묵직하도록 건져 올려지던 고깃대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어, 진짜 미끄러지 한 번 있다. 잡았다. 먼저 마트에 잡았다. 그나마 아이들의 주전자가 채워지는 게 다행일 뿐이다. 괜찮아. 아, 이건 재겜이야. 아, 맞다. 재겜. 커다야. 어. 여기 꼭지가 많이 잡는, 채굴로 많이 잡는다. 두꺼비, 두꺼비. 송사리가 아무리 날래도 검정고무신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했던 그 시절 그만큼 풍성하진 않아도 여울은 여전히 아이들에겐 풍요고 신비다. 오, 이거 봐라. 뽀글이 아니다. 에? 이것은 살아있지? 나중에 또 이렇게 놔줘야지. 그래야 또 잡아먹지. 커서. 그치? 가물아 갖고 지나 지금 물이 그렇게 적게 흐르니까 그렇지? 좀 기쁘게 물을 흐르면 여기 고기도 많이 끓어요. 물이 많이 이제 흐르면 조금 짙지만. 와, 잠수해야겠다. 네. 오! 오, 안 되니까 좋다. 와, 안 되니까.
여울의 구조를 완벽하게 지니고 있는 기고기 여울. 5월이 되면 대부분의 물고기는 산란기를 맞는다. 감돌고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산란철이 되면 녀석들은 알을 낳고 부화시키기에 좋은 장소를 찾아다닌다. 녀석들이 좋아하는 산란철은 여울 속 큰 바위 밑. 바위 밑은 물의 흐름이 빠르지 않아 알이 물살에 떠내려갈 염려도 없고 여울 속이라 산소가 풍부해 알이 썩을 걱정 또한 없다. 이 시기 암컷은 산란을 위해 부지런히 먹이를 섭취한다. 산란기가 되면 감돌고기는 여럿이 함께 다닌다. 대부분 여울에 사는 어종들도 마찬가지다. 누가 알려준 게 아닌 본능으로 아는 생존 방식인 것이다.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혼인색을 띠인다. 색깔이 더 검어지고 몸통의 구름 문양이 선명해진다. 수컷들이 산란철을 찾아 분주한 사이 알이 통통하게 밴 암컷들은 산란을 위한 막바지 영양 섭취에 몰두한다. 암컷들의 식사엔 빠지지 않는 갈견이 무리. 산란기를 맞은 갈견이 역시 급하긴 감돌고기 못지않다. 부지런히 달라붙어 보지만 갈견이에겐 영 틈이 주어지지 않는다. 산란기가 되면 더 많은 먹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소가 풍부한 여울은 평소 물 흐름이 완만한 지역에서 사는 물고기까지 산란을 위해 찾아오는 곳이다. 알이 통통하게 밴 돌상어 암컷이다. 여울에 사는 어종인 돌상어는 산소에 가장 민감한 물고기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희귀해진 우리나라 고유 종이다. 산란기가 아니더라도 물고기들은 밤이 되면 수심이 깊은 곳을 벗어나 산소가 많은 여울을 찾곤 한다. 또 수심이 깊어지면 무산소층 밑바닥까지 산소가 안 녹아 들어가거든요. 이런 여울 지역은 계속 대기 중에 접촉을 하니까 대기 중의 산소가 지속적으로 녹아 들어가고. 5월 중순 본격적인 산란철이 시작됐다. 하천의 중류 지역이나 저수지에 사는 피라미까지 여울가로 올라와 산란을 하고 있다. 산란을 위해 여울을 찾는 어종이 많을수록 여울 속은 긴장감이 감돈다. 한정된 산란처에 알을 낳을 녀석들이 많으니 당연한 이치다. 감돌고기 수컷들이 드디어 좋은 산란처를 발견했다. 바위와 바위 틈이니 물의 흐름도 빠르지 않고 벌어진 틈새로 산소 유입도 많은 최적의 장소다.
단지 문제는 다른 물고기들이 이미 낳아놓은 알이다. 돌 표면에 이물질이나 부착조류가 붙어있으면 산란 시에 알이 잘 붙질 않는다. 꺽지 한 마리가 숨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염탐하는 꺽지가 영 신경 쓰이는지 알을 떼다 말고 은근슬쩍 꺽지 쪽을 경계하는 녀석들. 그러나 이내 산란처 다듬기에 열중한다. 영양이 풍부해야 건강한 새끼를 낳는 건 자연의 섭리. 조금이라도 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쉴 틈이 없다. 산란기를 맞은 갈견이 역시 먹이 섭취에 여념이 없다. 산란을 위한 준비로 여울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모든 준비를 끝낸 수컷이 신방을 꾸밀 암컷을 데리러 왔다. 감돌고기는 보통 여러 마리가 함께 한 곳에다 산란을 한다. 첫 번째 산란부터 마지막 산란까지 대개 보름 정도가 걸린다.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신방 꾸미기에 최고로 알맞은 시기. 그런데 그만 난처한 일이 발생했다. 꺽지가 산란처를 먼저 차지해버린 것이다. 암컷들은 붙잡는 수컷도 뿌리친 채 서둘러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그 시간 남의 집을 공짜로 차지한 꺽지 부부. 이미 산란이 시작됐다. 암컷의 산란을 촉진하기 위해 수컷이 등을 쓸어준다. 드디어 산란처를 뺏긴 감돌고기 수컷들이 몰려왔다. 그러나 꺽지의 덩치에 다가들던 기세가 대번 수그러들고 만다. 그렇다고 쉬입살이 물러설 녀석들도 아니다. 끊임없이 꺽지 주위를 맴돌며 전세를 가다듬는다. 민물고기의 왕답게 단 한 번의 몸짓으로 무리를 쫓아내는 꺽지. 그러나 감돌고기 역시 만만찮은 상대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돌고기 한 마리가 맹렬한 기세로 파고드는 것이다. 지느러미까지 곤두세우고 온몸을 부르르 떨어대는 돌고기. 잠시 후 이번엔 돌고기 부부가 합세해 산란 중인 꺽지를 방해하기 시작한다. 무엇 때문일까? 감돌고기와는 달리 육식성인 돌고기는 다분히 공격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산란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흰색의 꺽지 알과 함께 붙어있는 붉은 알이 돌고기의 알이었던 것이다. 한 장소를 가지고 꺽지와 돌고기를 상대로 싸우던 감돌고기는 결국 자신이 정했던 산란처를 포기하고 만다. 또 다른 산란처 역시 꺽지가 이미 차지하고 있다.
끝내 적당한 산란처를 찾지 못한 녀석들이 꺽지의 산란장을 덮치고 만다. 그러니까 수온이 상승하면서 생식선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 생식선이 비대해지면서 산란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산란장은 어디를 찾을까 하다 보니까 바로 자기가 피난하기 좋은 곳, 그죠? 또 알을 낳았을 때 그 새끼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자연스럽게 자연에 맞춰 적응을 해서 그런 곳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감돌고기와 꺽지의 갈등은 여울이 파괴되고 산란처가 줄어들고 있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감돌고기가 힘들게 찾은 산란처는 하천 바닥의 작은 돌 밑. 물살의 흐름이 없는 이곳은 녀석들의 산란처로 적당하지 못한 곳이다. 대개 여울에 사는 물고기의 경우에는 바로 자갈이라든지 큰 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틈에다가 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게 되고 또 거기에 부착 조류가 있어서 먹이를 얻게 되고 또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여울 자체가 물고기 사는 집이 되죠. 집이 되는데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돌들을 이렇게 걷어내버리게 되면은 마치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헐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있어서 물고기의 생존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스자형으로 굽은 물줄기 따라 여울이 가장 아름답고 물고기가 많았던 곳이 방울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울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투명하고 맑았던 물빛이 녹색으로 변한 지 오래다. 바우, 여기에도요, 바우의 이름이 다 있어요, 여기도. 막 저런 바우가 이거 지금 7개인가 있어요, 여기. 큰 바우가. 그랬는데, 거기 뭐, 단지 바우, 쏘가리 바우, 뭐, 상무 바우 다 있는데, 다 묻혀버렸어요. 여울이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은 수중보호가 들어서며 물의 흐름이 죽고 흐름이 죽은 바닥에 오랫동안 토사가 쌓여왔기 때문이다. 이름이 가랜 여울이라고 그래요. 거기 이어서 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조그만 해갖고 아주 멋있게 여울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덕분에 그 많던 감돌고기는 사라졌다. 아울러 사람들의 여울에 대한 추억 또한 사라지고 있다. 감돌고기 서식처의 남방 한계선인 고산천. 이제 이곳은 먹이 사냥에 지친 백로와 왜가리가 있을 뿐이다. 감돌고기가 사라진 것은 이미 수년 전. 그 흔한 송사리 피라미 역시 찾아보기가 어렵다. 덕분에 여울가에 사는 대표적 텃새인 백로와 왜가리의 먹이 싸움만 치열해졌다. 하천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오염된 물. 도대체 고산천이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 여울이 사라지게 되면 다양성이 단절되어지게 되고 생물의 많은 종수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물은 흐르지만 물속에 생물은 없을 것이다. 생기지 못할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금강은 낙동강 다음으로 골재 채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금강 종합개발 사업으로 지금까지 금강유역에서 채취된 골재는 무려 15톤 트럭 200만 대 분량. 금강 상류에 위치한 봉황천. 예전에 이곳은 금강을 이루는 지천 중에서도 그 폭이 넓고 물이 맑아 감돌고기, 갈견이 등 물고기 많기로 이름났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의 모습은 간데없고 혼탁한 물이 흐르고 있을 뿐이다. 취재 도중 여우를 찾아 헤매다 결국 죽음을 맞이한 갈견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곳 봉황천이 이토록 황폐화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천 방주제 공사 등 각종 개발 공사로 하천 바닥에 돌을 긁어내 결국 생명력의 원천인 여우를 파괴하고 토사가 흘러들어 결국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죽음의 하천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환경적인 고려 없이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그런 게 없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정비 공사를 하면서 여자 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공하게 되면 화상 정리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지만 준공 검사도 받기 쉽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상태로 놔두게 되면 공사가 좀 덜 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같은 상류에 위치한 남대천의 상황도 봉황천과 마찬가지. 하천 곳곳에서 물고기들의 죽음이 눈에 띄인다. 지금 이곳엔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하천 주변 공사에 쓰이는 골재를 인근 하천에서 채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다.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허가받은 파괴다. 이곳 수통리는 골재 채취로 인해 아예 물길이 바뀌어버린 경우다. 하류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골재 채취가 이루어진 결과 하상이 깊어지고 따라서 그 방향으로 물길이 뒤바뀌어 하천 바닥이 기형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가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요 갈 때 원래 수질 정화 효과를 갖는데 흐름을 그 골재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저쪽으로 하천 옆 우거진 갈대밭은 여울과 함께 정화작용을 해내던 곳이었는데 이젠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하천에 골재 채취를 하게 됨으로써 원래 하천이 가지고 있던 여울과 소우 기능을 없애게 하고 특히 골재 채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성된 그 굵은 자갈과 잔자갈이 골고루 분포되었던 것을 일반화 시킴으로 인해서 그 여울에서 폭기 효과를 없어지게 하는 따라서 수질 정화 작용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게 됩니다. 여울소 작은 돌틈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깨어나는 어린 생명. 감돌고기에 치여라. 태어난 치여에게 주변 환경은 험난할 뿐이다. 자연의 품 안에서도 치여가 성으로 살아남을 확률은 겨우 1%. 하물며 서식지가 점점 좁아드는 환경에서 생존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골재 채취로 여울이 사라지고 하천 바닥이 황폐화되면 우리는 금강에서 감돌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체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